아침 일찍 허경열 씨는 마을 대피소로 사용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집이 무너진 후 허 씨 아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 응. 아빠 왔어. 잘 잤어? 응. 불편하지? 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너 옷 좀 갈아줘. 옷 좀 갈아줘. 결혼 23년 만에 귀하게 얻은 늦둥이인데 때 아닌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아버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 간신히 들어갔어. 사진도 딱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 아빠하고? 아빠하고 셋이 찍은 거야, 전부랑. 제일 안 남은 거 그거 하나만 딱 남았어. 컴퓨터를 찾아달라는 아들 때문에 다시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은 어제보다 더 무너진 상태. 아빠 컴퓨터 뭐야? 아수라장이 된 집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야, 아들. 어? 왜 그 걸려 이렇게 막 물 있는 데 보이지 마. 어? 야, 이 컴퓨터 한번 이거 잘라 좀 잘해봐. 그래도 혹시 쓸 수 있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제 찾지 못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찾아봅니다. 전세 계약서는 챙기셨어요? 못 찾았어요. 저쪽 방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 인데 이거 찾아야 돼.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이걸 이제 새로 줘야 되는데. 컴퓨터보다 더 반가운 건 가족 사진. 비록 집은 사라지더라도 이곳에서 살았던 날들의 추억만큼은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곳 우면산 기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전상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폭우는 많은 것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이 흙 묻은 사진만은 할아버지의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겠죠. 아, 치우는 거지. 그 뭐 생각도 못해서 지금 이제 아이, 저 이제 구청에서 왔었어요. 걔네들이 무슨 좀 대책을 세워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세우고 이렇게 뭐 할 생각하지. 지금은 뭐 우선 마음 자체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할 게 지금 막막하니까는 뭐 몰라. 그냥 빨리 조금 세월이 빨리 이렇게 그냥 빨리 흘러왔으면 좋겠어. 그래. 도리가 없잖아, 없지. 헌 도리가 없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아, 처음이지. 그럼 이런 거 또 당하면 진짜 잘,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유례 없는 폭우로 전체 120가구 중 반 이상이 고립됐던 형촌마을. 조영학 씨는 폭우 이후 처음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아침 조영학 씨가 출근할 때만 해도 집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엔 두 딸의 웃음꽃이 배어 있었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속깊은 희망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들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무섭게 달려드는 물살로 온몸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큰 딸은 골반 골절이 심한 상태입니다. 챙겨놔야죠. 비가 와가지고요. 저하고 통화하고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얘가 입장으로 도망가든가 에? 옆에 회사들이 도망가라고 피신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와중에
어, 아빠 집 무너져? 막 그러더라고요. 에? 난 이제 회사에 있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야. 근데 그럼 잠은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아, 병원에 있었어요, 아, 설마 여기 이런 데서 수혜 입을지는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 높은 데에서. 평생 우면산을 떠나지 않아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아는 조영학 씨는 조심스럽게 폭우의 원인을 짚어냈습니다. 그 생태공원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잔재들을 바로 쳐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잔재들을 그냥 한쪽에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더군다나 올해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집안도 약해진 상태에다가 그런 게 한 번에 쓸려다 보니까 저도 뚝방이 터진 것 같아요. 또 저수지 뚝방도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공사하면서 좀 한쪽을 건들어가지고 거기가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인재가 아니라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엔 늘 천재냐 인재냐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면산은 지난 가을 추석에도 큰 수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격이니 그래서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형촌마을도 이제 조금씩 폭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흙탕물로 뒤범벅이던 골목은 다시 깨끗해져갑니다. 이거 아무리 씻는다고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씻겨나갈까요, 여기에? 그쵸?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물로 씻는다 해도 사람 마음의 상처는 안 씻을 것 같은데. 복구 작업이 빨리 시작되지 않자 조영학 씨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한 시인가 부터 저 없어서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없어서. 그때 와가지고 바로 쳐준다고 뭘 쳐주시는 거죠? 네? 아니 저 집이 무너진 거예요. 예. 뭐 금방 쳐준다고 그러니. 예. 어디요? 아, 여기 바로 앞에 집 여기. 예. 네? 병원에 있는 아이들 걱정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아, 여기 형촌CP인데 그 집게차 좀 빨리 요청합니다. 집게차 좀 보내주세요. 이제 드디어 무너진 잔해를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폭우로 많은 것이 망가지긴 했지만 이 동네 토박이인 조영학 씨 집엔 길게는 40년, 자신의 나이와 맞먹는 물건들도 여럿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치우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뭘 자세히 쳐다보세요. 아, 뭐 혹시 건질 거 있나 해서 그런 거죠. 아, 혹시 집게 가는 건 여러 가지 중에 혹시라도 물품 나올까 봐. 아, 그렇죠. 아무래도 40년 동안 산 집인데 뭐 하나 건질 거 있나 하고 근데 없네요. 보니까.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는 이번 여름. 과연 우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